009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TC입니다. KCTC는 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 20일 설립됨.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6/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선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물류센터. 추가 준공을 통한 인프라 확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컨테이너 부지 매입으로 신규 사업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6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고려종합국제운송, 주, 고려기공, 주, KL로지스틱스, 주, 고려사일로, 주, KCTC 베트남 CO, LTD 등을 보유.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함께 일반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중량 화물 및 소화물 물동량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소화물 물동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KCTC의 시가총액은 13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T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5위입니다. KCTC의 상장 주식수는 3천만 주입니다. KCT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TC의 퍼은 4.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3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82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0번지억 원, 210억 원, 2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 원, 138억 원, 213억 원입니다. KCT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2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382.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C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1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CTC의 종가는 4,500원이며 주가가 KCT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TC의 종가는 4,500원이며 주가가 KCT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KCTC는 거래량 57,800억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249주, NH투자증권에서 8,739주, 하나증권에서 7,835주, 한국증권에서 6,68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6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9,127주, JP모간에서 7,722주, 삼성에서 7,622주, NH투자증권에서 7,293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6,000신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1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046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CT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